와, 폰을 주머니에 넣으려다가 기차 선로에 바로 떨어뜨렸네요. 여러분, 기차 입구에 갇혀 있어요. 아래를 내려다보니 발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게 보여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들어오자마자 문이 닫히고 기차는 움직일 거예요. 폰을 계속 사용할지 아니면 새 폰을 구입하는데 수백만 원을 지불할지를 결정할 시간은 단 1초밖에 없어요. 아직 사람들이 더 들어오고 있어서 여러분은 폰을 주우러 기차에서 내려요. 아까 서 있는 곳에서 봤을 때 지금보다 훨씬 더 가까워 보였는데요. 팔을 아래로 뻗어도 닿지 않아 선로로 뛰어내릴 수밖에 없어요. 선로 아래에 폰이 보이네요. 수년 동안 축적된 쓰레기들이 폰 주위를 굴러다니는 게 보이네요. 아래로 손을 뻗자 쥐가 어두운 구석으로 숨기 전에 여러분을 지나치면서 손가락에 자기 몸을 쓸면서 지나가요. 기겁하는데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려요. 몇몇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게 돼요. 재빨리 폰을 들고 인도로 올라가려고 하지만 손을 뻗을 수가 없어요. 기차가 작동되면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다행히도 어떤 사람이 기차가 터널을 통과하기 전에 제 시간에 여러분을 끌어올려줬어요. 현실에선 이런 건 절대 생각해내선 안 되는 것 중 하나예요. 더 나은 해결책은 책임자나 가능하면 기차 차장에게 알리는 거죠. 기차 선로에 떨어지는 건 즉각적인 위험 신호여만 해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그냥 놔두고 새 폰을 사는 거죠. 여러분은 새 기차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해서 인도를 걷고 있어요. 문자를 보내는 동안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부딪히면서 폰이 바로 길가에 있는 깊은 무릉덩이에 빠져버려요. 전자제품에 물이 닿았을 땐 몇 초가 중요해요. 그래서 망설임 없이 여러분은 탁한 길거리에 물에 손을 담그고 폰을 꺼내죠. 폰을 살펴보는데 여전히 전원이 켜져 있다는 걸 깨닫죠. 하지만 아직 기뻐하지 마세요. 그게 지속될 거란 뜻은 아니거든요. 폰이 물에 빠지면 바로 전원을 꺼야 해요. 여러분은 사람이 없는 곳으로 이동해 각 부품을 자연 건조시키기 위해 분해해봅니다. 폰에 따라 뒷면 커버와 배터리를 제거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있다면 커버와 화면 보호기를 꺼내세요. 여러분은 수건을 잡고 즉시 말리기 시작해요. 충전 포트, 헤드폰 잭, 심, SD카드 트레이 등 물이 스며들 수 있는 모든 곳을 브러쉬로 닦죠. 자연 건조될 때까지 절대로 헤어드라이어를 사용해서 가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폰이 좋아하지 않을 거고 그렇게 하면 계속해서 기기가 더 빨리 망가질 거예요. 또 조리되지 않은 쌀에 넣어보는 낡은 수법도 시도해볼 수 있어요. 먼저 폰을 말리는 똑같은 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런 다음에 비로소 폰 전체가 쌀에 완전히 덮이도록 넣도록 하세요. 비록 쌀이 물을 흡수한다 해도 폰의 작은 구석과 틈새 모든 수분을 흡수할 수는 없을 거예요. 게다가 쌀로 덮인 폰을 들고 나가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의 새 옷이나 신발에서 나온 실리카 겔이 있다면 그게 더 나은 선택이에요. 물건에서 수분을 흡수하고 건조시키는데 더 효과적이거든요. 건조시킨 후 폰을 다시 켜보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작동하네요. 여러분은 계속해서 걸어다니지만 이번엔 폰이 주머니에 안전하게 있어요. 집에 도착해서 알림을 보기 위해 폰을 확인하지만 이메일이 의심스러워 보이는 특이한 계정에 쌓이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죠. 그걸 열어보러 가자 눈앞에서 많은 팝업 광고가 화면에 뜨면서 폰이 고장나서 멈춰요. 그걸 삭제하려고 했지만 너무 많은 데다가 어떤 소셜미디어 앱들은 클릭하지도 않았는데 무작위로 열려요. 통화 및 메시지 로그를 확인하니 기억도 안 나는 이상한 내역이 나타나요. 충전기에서 배터리를 뽑는 순간 단 몇 분 만에 배터리가 60%에서 30%로 내려가요.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악성 프로그램을 제거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누구나 여러분 폰에 빠르게 접속해 여러분의 은행 정보와 소셜미디어 계정을 뒤져볼 수 있어요. 신뢰할 수 없는 앱은 절대로 다운로드하지 마세요. 리뷰와 등급을 확인하면 앱이 안전한지의 여부를 알 수 있어요. 복잡한 암호를 사용하는 건 폰과 노트북에 항상 좋아요. 대문자와 기호 문자를 추가하면 악성 프로그램이 발생할 위험이 항상 줄어들죠. 1, 2, 3, 4나 여러분의 강아지 생일과 같은 기본적인 번호들은 추측이 가능하고 폰을 취약하게 만들죠. 또한 계정마다 다른 암호를 사용하는 게 도움이 돼요. 인터넷 기록과 캐시를 지우면 브라우저와 검색을 통해 다른 사람이 침입할 흔적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폰을 보호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죠. 여러분은 기겁해서 폰을 수리하러 가요. 그리고 일단 수리하고 나면 방금 박스에서 새 기기를 산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집으로 향하면서 아파트로 올라가는 계단을 올라갈 때 폰이 주머니에서 빠져나와 계단 4층을 굴러떨어져 화면이 깨지고 작은 조각들이 부서졌어요. 이제 여러분은
공식적으로 질질 맞지 못한 사람이에요. 서둘러 아래로 내려가 여러분의 예전 폰과 비슷해 보였던 걸 보게 되죠. 처음엔 폰이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고장난 게 하드웨어인지 소프트웨어인지의 여부는 알 수 없죠. 터치스크린이 작동하지 않으면 충전 포트가 있는 곳에 마우스를 연결해서 일부 앱을 클릭해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적어도 모든 데이터가 쓸모가 없어지진 않았네요. 만약 화면이 완전히 깨져서 내부가 보인다면 노트북에 꽂아서 폰이 읽히는지 확인해보세요. 충전 포트가 여전히 작동한다면 말이죠. 여러분은 소프트웨어가 손상되지 않은 걸 알게 되어 이제는 아주 친숙한 사이가 되어버린 가게 주인이 있는 수리점에 다시 가져가고 다시 출근해요. 며칠 후에 마침내 새 것처럼 수리된 폰을 돌려받아요. 택시를 타고 출근합니다. 늦어서 사무실에 빨리 가려고 하죠. 하지만 주머니를 확인해보니 택시에 휴대폰을 두고 내렸다는 걸 알게 돼요. 놀랍지도 않네요. 동료의 폰으로 전화를 걸어봐도 아무도 안 받네요. 모든 iOS 및 안드로이드 장치에는 원격으로 폰을 잠글 수 있는 자체 보안 시스템이 있어요. 여러분의 계정이 모두 연결된 다른 장치를 통해 액세스를 하면 모든 항목을 삭제할 수 있어요. 잃어버리기 전에 그 앱을 켜놓았는지를 확인하세요. 그런 다음 휴대폰 통신사에 전화를 걸어 보고하고 서비스를 비활성화하세요. 여러분 은행 계좌에 연결되어 나가는 돈을 다른 사람이 다 써버린 건 원치 않겠죠? 은행에 전화해서 여러분의 이름으로 물건을 구입한 게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쯤이면 계좌를 무효화하고 동결하는 게 가장 좋아요. 폰의 일련번호는 폰이 분실되었을 경우를 대비해 폰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예요. 만약 폰을 지구 반대편의 어떤 외딴 섬에서 발견한다면 그걸 되찾기 위해선 일련번호를 식별하는 게 첫 단계가 될 거예요. 보안 앱을 다운로드하는 즉시 켜두세요. 백그라운드에서 배터리를 더 많이 소모하긴 하지만 이동이 많은 경우엔 항상 안전이 우선되어야 하죠. 가능한 한 자주 정보를 백업하거나 자동 백업을 켜놓으세요. 수년간 수집했던 모든 데이터들이 사라지는 걸 보고 싶진 않겠죠? 갑자기 여러분한테 전화가 걸려오네요. 알고 보니 택시기사가 일을 마치고 차를 세차하러 갔다가 차 바닥에서 여러분의 폰을 발견한 거였어요. 안심이 되네요. 택시기사가 바로 가져다 주겠다고 하네요. 폰을 돌려받자마자 안전한 곳에 놔두죠. 아무도 어디 있는지 짐작할 수 없는 곳이요. 심지어 여러분조차도요.